따라서 어떤 수가 프레임 넘버, 프레임 팩터를 어떤 프레임 팩터를 가지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p의 스퀘어가 n보다 크거나 작은 순 지점까지 즉 프레임 팩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레임 팩터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그 제곱했을 때 그 제곱한 것이 n보다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숫자죠 그것보다 작은 때까지 그러니까 커지면은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. 그것이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내용이죠.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number n의 프레임 팩터들을 위해서 테스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p의 스퀘어가 n보다 적거나 같은 지점까지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. 그죠? 그러면은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을 적용해서 이 두 개의 숫자의 프레임 팩터를 한번 찾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